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 사학과의 전덕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의 역사를 알아볼까 합니다. 특히 신문왕대에 중앙과 지방의 통치체제를 재정비하고 진골귀족을 억압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신라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구분했습니다. 상대와 중대와 하대로 구분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향가집으로서 삼대목이라고 하는 그 향가집을 알고 계신지요? 삼대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대구하상과 각간 위홍이 지었던 향가집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향가집의 이름을 삼대목이라고 지었습니다. 삼대는 바로 상대, 중대, 하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라 사람들도 아마도 자기들의 역사를 크게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국사기 편찬자들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상대의 역사는 혁거세 왕대부터 진덕여왕대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태종무열왕대부터 회공왕대까지를 중대, 그리고 선덕왕서부터 경순왕까지를 하대라고 크게 구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상대와 중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성골에서 진골로 왕통이 바뀐 것을 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대를 열었던 왕이 바로 저번 시간에 삼국통일의 두 영웅의 한 사람으로 살펴봤던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김춘추의 할아버지는 4년 만에 쫓겨난 진지왕이었습니다. 본래 진지왕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김춘추가 왕위를 이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진지왕이 쫓겨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유신과 연합을 해서 크게 세력을 키운 다음에 결국 654년 진덕여왕이 죽자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진덕여왕이 죽자 귀족들은 상대 등 알천을 왕위에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알천은 김춘추가 실세라고 하는 것을 알고 왕위를 그에게 양보했죠. 김춘추는 세 번 사양하고 나서 왕위에 올랐는데요. 김춘추가 왕위에 즉위했을 때, 즉 왕위에 재위하고 있을 때 잘 알다시피 바로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왜 김춘추는 진골이 되었을까요? 성골이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난 것은 진평왕대였습니다. 진평왕은 진흥왕의 첫째 아들인 동륜태자의 아들이었죠. 진평왕대의 동륜태자의 직계 자손들은 다른 왕족보다 더 신성하다, 신성한 골족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성골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성골만이 왕위를 이을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진평왕이 죽자 성골 남자가 다 없어져서 결국 여자로서 최초로 선덕여왕이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선덕여왕이 사망한 뒤에 그의 사촌 동생인 진덕여왕이 왕위에 올랐죠. 그런데 654년 진덕여왕이 죽자 성골 여자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면서 성골의 시대는 끝나고 진골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삼국사기 편찬자들과 아마도 신라인들 역시 바로 성골에서 진골로의 변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상대에서 중대로 바뀌었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김춘추. 여러분들 제가 두 번 이름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춘추라고 하는 것 혹시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공자가 지은 역사책의 이름이라고 한 거죠. 거기에서 자기 이름을 따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아, 유학을 굉장히 이 사람이 중요시 여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진덕여왕, 그리고 선덕여왕, 법흥왕, 진흥왕, 진평왕, 진지왕 모두 불교식으로 왕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법흥왕대부터 진덕여왕대까지를 우리가 흔히 불교식 왕명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면서 나중에 왕호를 태종 무열왕이라고 짓는데요. 이것은 중국식으로 즉 유교식의 왕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태종 무열왕이 왕위에 즉위한 이후에 유학을 중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648년 나당 동맹을 체결하기 위해서 당나라에 갔을 때 오늘날 대학에 해당하는 즉 유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국학에 가서 참관을 하고 그의 아들 문왕을 비롯한 여러 명을 국학에서 수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여러 문물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자, 김춘추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직계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바로 회궁왕제까지 그의 직계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바로 중대라고 불렀던 것이죠. 태종 무열왕의 뒤를 이어서 맏아들인 범민이 문무왕으로 즉위합니다. 문무왕은 생전에 잘 알다시피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요. 676년에는 당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함으로써 삼국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문무왕은 생전에 진골 귀족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특히 670년 무렵에 친당 세력이었던 한성도독 박도유를 숙청하기도 했습니다. 진골들의 숙청을 통해서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전쟁 기간 중에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문무왕은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서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그 다음엔 669년에 문무왕은 대사면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섯 가지의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죄인들을 모두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었던 것이죠. 특히 남의 물건을 훔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경우는 감옥에서 석방시킨 이후에 자기가 빼앗은 물건을 기한을 두지 않고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곧바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일전쟁 기간 중에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들은 남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곡식을 구워와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자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리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리대가 성행함으로써 사람들은 어려운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특히 고리대를 갚지 못하면은 그 사람을 노비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신라에 존재했습니다. 삼국통일전쟁 이후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고리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무왕 9년에 고리대로 이어서 빚을 진 사람들은 그 고리대를 탕감시켜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흉년이 든 지역의 경우는 고리대의 원곡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치했고 만약에 농사가 잘 된, 즉 풍년이 든 지역에서는 고리대 원곡만 갚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어서 농업생산 기반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부과하던 세금을 감면시켜주고 그리고 성이라든가 궁성이라든가 제방을 쌓는 데에 동원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줄였습니다. 이런 결과 문무왕 말년에 이르면은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해졌으며 국내에는 근심이 없어졌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쌓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름대로 국가체제가 안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무왕의 뒤를 이어서 신문왕이 즉위합니다. 신문왕은 즉위하자마자 장인인 김음도를 제거합니다. 김음도들이 아마도 귀족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알고 김음도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것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문무왕대의 상대 등을 역임하였던 병부령 김군관을 김음들의 반란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불고제죄라고 부릅니다. 그 죄를 씌워서 그의 아들과 함께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귀족들에게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도록 요구하는 교서를 반포합니다. 교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어떤 정책을 지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절대적인 충성을 왕에게 요구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문왕은 통일 이후에 지배체제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먼저 중앙행정관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관서 가운데 제일 먼저 정비된 것이 병부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버풍왕대의 군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진평왕과 진덕여왕대의 중앙행정관서가 많이 정비가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집사부의 설치였습니다. 진덕여왕 5년, 즉 651년에 진덕여왕은 품주를 집사부로 개편을 합니다. 품주는 그 이전에 기밀사무와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무와 그리고 재정을 담당했던 기관이었습니다. 품주를 집사부로 바꾸고 별도로 재정을 담당하는 창부를 설치했습니다. 집사부는 국왕의 명령을 받아서 국정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하던 부서였습니다. 그 장관을 바로 집사부 시중이었던 것이죠. 또는 중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집사부 시중은 국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각 부서에게 할당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집사부 시중의 역할이 중시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구주 오소경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했습니다. 구주, 그것은 9개의 주로 전국을 나누어서 통치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신라는 신라 지역에 3주, 고구려 지역에 3주, 그리고 백제 지역에 3주씩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도인 경주가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방을 통치하기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의 교통 중심지나 또는 요충지에 작은 서울에 해당하는 소경을 설치했습니다. 685년에 금간소경, 사원소경, 중원소경, 북원소경, 남원소경 등 5소경 체제를 완비했습니다. 그리고 군에는 태수, 현에는 현령이나 소수를 파견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죠. 이러한 체제를 우리가 주군현 체제라고 합니다. 주군현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통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군사제도도 재편했습니다. 군사제도는 육정과 부서당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비하였는데요. 육정은 지방의 중요한 요충지에 설치한 군대의 주둔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부서당은 왕경 주위에 설치한 9개의 군단인데요. 잘 알다시피 구서당은 말가린, 고구려인, 신라인, 백제인으로 구성된 9개의 군단이었습니다. 중요한 역할은 왕경을 수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궁궐을 수비하거나 또는 국왕을 경호하기 위해서 시위대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왕은 또한 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급을 혁파했습니다. 689년 노급을 혁파했는데요. 노급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라시대의 귀족들에게 주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과 같은 것인데요. 오늘날에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국가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직접 관리들에게 녹봉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귀족 관리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한 것이 바로 노급이었습니다. 귀족들은 노급지에 자기와 관계가 있는 가신이라든가 노비 등을 파견해서 농민들에게 조세를 거두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신이나 노비들이 세금을 많이 거둬서 농민들의 원성을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노급이라고 하는 것이 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죠. 신문왕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노급을 혁파함으로써 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89년에 수도를 경주에서 대구로, 즉 그 당시에는 달구벌로 불렸습니다. 달구벌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귀족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신라의 왕 하면은 혁거세, 선덕여왕, 그 다음에 문무왕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통일 이후에 지배체제라든가 정치체제, 그리고 통일 이후 오랫동안 신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던 왕이 바로 신문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신문왕은 위대한 왕으로 아마 기록되어도 좋을 것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이념적인 배경이 되었던 것은 바로 유학이었습니다. 앞에서 김춘추가 유학의 수용과 보급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682년 국학의 설치로 나타납니다. 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 자제들에게 유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오늘날에 말하면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왕은 국학을 설치한 이후에 국학의 졸업생들을 지방관으로 채용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신라에서는 활쏘기, 그러니까 활을 쏘는 것을 보아서 관리를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통일전쟁 기간 중에 무예를 익힌 사람이 관리가 되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활을 쏘는 것을 시험해서
관리로 채용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신라의 관리 채용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랑도입니다. 신라에서는 화랑과 낭도들이 서로 어울려서 무예를 익히고 심신을 단련하고 그리고 가무와 오락을 즐기는 것을 보고 그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를 관리로 발탁해서 등용을 했던 것이죠. 화랑 제도는 이런 측면에서 관리 선발 제도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국이 통일됐습니다.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신라의 영토는 세 배나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무예를 익힌 자가 관리를 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신문왕은 유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능력 있는 관리를 선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국학을 설치하고 국학에서 유학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을 관리로 채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유학이 그만큼 신라의 통치 이념으로서 중시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에서 유학을 널리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또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신년, 즉 구체적으로 아마 611년이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서기는 맹세한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석은 돌석자죠. 그래서 임신년에 신라의 두 청년이 맹세한 내용을 기록한 돌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신서기석에는 신라의 두 청년이 유교경전을 배워서 유교의 사상과 도덕을 실천하고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불안해지면은 직접 나서서 나라와 세상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시경이라든가 상서 등 유교 경전을 습득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 임신서기석을 통해서 7세기에 들어와서 신라에서 유학을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보급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682년에 국학을 설치했던 것이고 그리고 국학의 졸업생들을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88년, 즉 원성왕 4년에 독서 3품과 제도를 실시합니다. 독서, 이거는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국학의 졸업생들의 학문 실력을 평가해서 세 등급으로 나누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를 바로 독서 3품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의 귀족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서도 아버지가 귀족이면 그 자제들은 쉽게 관리로 등용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천거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추천이죠. 귀족이 자기의 자제들을 관리로 추천하면 그는 큰 어려움 없이 높은 관직에까지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국학에서 어렵게 공부하기를 꺼려했고 자연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서 3품과 제도는 귀족들이 크게 환영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독서 3품과 제도에 의한 관리 등용 제도는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학에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관리를 등용하고 그리고 독서 3품과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유학이 널리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능력 있는 관리를 등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고려시대의 과거 제도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보다 유능한 관리를 등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문왕대의 정치적 안정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설화가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만파식적 설화가 그것입니다. 문무왕은 생전에 왜군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문사를 창건을 합니다. 그러나 왕궁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죠. 그 다음 신문왕대에 가문사를 완공을 합니다. 그 해가 바로 682년이죠. 그런데 가문사를 완공한 지 1년 뒤에 동해바다에 조그만 섬 하나가 가문사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한 그루의 대나무가 있었는데 낮에는 둘로 갈라지고 밤에는 합쳐졌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동해바다를 지키는 관리가 왕에게 이것을 보고하죠. 왕은 점을 치는 관리에게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라고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점을 치는 관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것은 문무왕과 신문왕이 우리나라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왕께서 직접 가서 맞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신문왕은 가문사로 행차를 합니다. 가문사 옆에 이견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견대라고 하는 곳에서 조그만 섬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비구름이 몰아치더니 7일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7일 이후에 비구름이 멈추자 신문왕은 관리를 보내서 작은 섬에 무슨 일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관리가 섬에 들어가니 용이 나타나서 검은 옥띠를 바치면서 이것은 문무왕과 김유신의 영혼이 대왕에게 주는 값비싼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가 용에게 물었습니다. 대나무는 낮에는 둘로 갈라지고 밤에는 왜 합쳐지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용은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이것은 대왕께서 소리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징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이 이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서 불면은 나라에 근심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죠. 용에게 값비싼 두 선물을 받아들이고 궁궐로 돌아온 이후에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피리를 불자 적병이 오다가 물러나고 가뭄이 들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비가 멈추고 사람이 병이 들면 병이 나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피리의 이름을 온갖 풍파를 먹게 하는 피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파식적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인 간의 융합입니다. 그들의 하나로 융합시키는 어떤 과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골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전쟁 와중에서 심화되었던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제를 올바로 해결할 때 신라는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문왕대의 만파식적 설화에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안정, 즉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신라인의 염원이 바로 만파식적에 담겨 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신문왕은 즉위하자마자 김웅들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귀족들의 발호를 강력하게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제도를 정비하면서 나름대로 지배체제를 새롭게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의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유능한 관리들을 등용했습니다. 이러한 신문왕의 여러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신라는 안정을 되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도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파식적에는 유교의 예악사상이 담겨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예악, 예와 음악을 가리킵니다. 예는 질서와 관련이 있는 거죠. 예를 잘 지키면은 질서가 잘 지켜진다. 바로 이것은 예를 잘 지킴으로써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음악은 조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종묘에서 음악을 울리면 왕과 신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한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음악을 노래를 같이 부르면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한다고 하죠. 가족에서 가족마다 노래를 부르면 부모와 자식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피리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면 진골 귀족과 왕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한마음으로 화합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만파식적 설화를 통해서 바로 신라의 정치적 안정, 태평성대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귀족과 왕,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한마음으로 화합해서 나라를 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만파식적 설화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신분왕의 뒤를 이어서 효소왕, 성덕왕, 효성왕이 즉위하고요. 그리고 효성왕의 뒤를 이어서 경덕왕이 즉위하는데요. 경덕왕이 궁궐의 귀정문 누각 위에 앉아서 위험 있는 승려들을 데려오라고 관리에게 시킵니다. 관리가 데려온 승려가 있었는데 이름이 바로 충담사였습니다. 경덕왕은 충담사에게 안민가를 지어라 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자 충담사는 안민가를 지어서 왕에게 바칩니다.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하면은 나라가 태평해지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경덕왕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아마 충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덕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강렬했습니다. 옥황상제에게 아들을 좀 낳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옥황상제는 당신은 딸만 낳을 운명이지 아들을 낳을 운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경덕왕은 딸을 아들로 바꿔줄 수 없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더니 옥황상제께서는 만약에 딸을 아들로 바꾸면 나라에 큰 혼란이 있을 텐데 그래도 좋으냐라고 하니까 경덕왕이 그래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이 아들을 잉태해서 낳았는데요. 이가 바로 회궁왕입니다. 경덕왕이 죽고 어린 나이에 회궁왕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섭정을 했습니다. 섭정을 하는 기간 동안에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지고 농민들이 도적이 되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설화대로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졌던 것이죠. 만파식적 설화에는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신라인의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원은 얼마 되지 않아서 깨졌던 것이죠. 바로 경덕왕대와 회궁왕대,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신라 사회가 크게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요? 바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정치체제를 재정비하고 유학의 통치 이념을 수용하면서 그리고 진골 귀족을 억압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게 됨으로써
신라의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신라인들의 염원이 만파식적 설화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궁왕대 이후에 정치적 혼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라 하대에 이르러서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자주 일어나면서 신라가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까 합니다.